청상 천상 하늘 천상 하늘에 있는 상균이 옥황선녀님의 딸 옥황선녀 옥황선녀 예. 천상 옥 옥황선녀 예, 주술 예. 약사 선녀 길어요 병자 일이 많았어요 저는 미친 환자 일이 많았어요 저는 아, 정신적으로 몸이 예, 아픈 예, 분들요 네. 제일 혹시 신내림은 언제 받으셨어요? 저는 20대 때 받았어요. 20대 때요? 많이 아프셨어요? 저요? 저는 많이 말랐었어요. 안 먹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늘에 약속했어요. 제가 때가 되면 음식했어요. 좀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와서 긍정적으로 찍고 뒤에 가서는 부정.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무슨 기능으로 태어날지. 그러니까 미신이라고 세간에서 하는 그 견해는 대해서. 존중해주면서 나는 내 종교를 존중해. 다른 종교도 존중해. 저는 집에 방문해서. 마리아님이 계시면 마리아님 앞에 인사해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한테도 인사해요. 왜냐하면 내 신령님이 존엄성 있게 존중을 해주면 다른 종교도 다 존중을 해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죠. 성경 말씀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말들이 많잖아. 부처님 뭐 법구경이라 이런 글귀가 좋듯이. 근데 우리 지금 무속신화에서 법문을 들어보시면 다 맞는 규절이 있어요. 근데 보통 성경은 일반인이 가까이가 쉽지만 무속신앙의 법문은 꼭 구설하거나 무속인을 찾아야 접할 수 있는 법문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크게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구절구절 들어보면 다 맞는 글귀가 많아요. 저하고 가치관 자체 같은 거죠. 이해하는 거죠. 저는 무속인이라고 해서 다 다른 무속인들을 존중하잖아요. 여기 보신 것처럼 저는 뭐 실령님이건 뭐 장군님이건 아무것도 안 믿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 믿는 인간하고 그런 뭐 믿는 사람하고 보살님하고 또 뭐 믿게 보겠다. 되는 경우가 실령님한테 가까이 접근을 우리 무속인을 접근을 해야 아 이렇게 나쁜 걸 도와주셨구나 잘 몰라요. 왜냐면 벌어질 일을 우리가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쁜 걸 막아준 건 인간은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무속신앙은 1대1이에요. 그렇죠? 절에 가서 소원을 빌었어. 스님이 도움을 잘 해주셨어.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사를 거래서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통금을 내요.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나 통금을 절에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1대1이잖아요. 그사람 목적이잖아요. 그걸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가장 어려운 공부에 1대1이기 때문에.